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근무지를 옮기며 질곡과 왜 이렇게 쌀쌀해? 아, 네. 아우, 너무 더워서 내가 에어컨 좀 틀었어요. 나 찬바람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아유, 갱년기라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속에서 불이 나서. 혼자만 갱년기야? 다 정신줄 놔서 그런 거야.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50도 폭염 속에서 일한 사람이야. 사타구니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땀을 흘려도 내가 언제 힘들다고 엄살 폈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일에만 집중하면 그깟 날씨가 무슨 상관이야? 알았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어서 식사하세요. 아, 그리고 쓸데없이 누리한테 전화하지 마. 퇴임식 별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퇴임식인데 전화라도 해야죠. 하지 마. 가뜩이나 어리버리하네. 간신히 괌 관광청에 취직했는데 회사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해. 공연이 애 흔들지 마. 퇴임식장에 10시까지 가면 되죠? 당신은 올 필요 없어. 네? 마누라들 나대는 꼴불견이야. 잘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집에 할 일 많은데. 소원이 내올 거니까 전화하면은 저녁이랑 같이 먹어. 알았어요. 이따 봬요.